반갑습니다. 네. 아,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여기 들어갈 자리가 없는 듯 합니다. 앞으로 강당을 키워야 하듯 아니면은 몇 분을 추려서 받듯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던히 점심을 우리 법은님이 해주시는 점심을 무던히 먹고 있는데 바깥에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이 아, 여러분들은 하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기에 보이는 하늘이 여러분들은 하늘이라 생각하시는지, 이 밑에 있는 발 아래 있는 것이 땅이라 생각하시는지, 옆에 보이는 것들이 사람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가만히 보면 과연 하늘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답답하면 하느님을 찾을 때 항상 땅을 보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잖아요. 그죠? 땅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땅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천지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한번 이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천지인은 존재하죠. 하늘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름 붙인 모든 물건 중에 하나가 단지 하늘일 뿐이고, 우리가 땅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이 땅일 뿐인데, 여러분들이 찾는 하늘, 땅, 사람은 과연 무엇이며 과연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기도를 할 때 그 대상이 하늘이라면 더더군다나 하늘은 저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 지구를 뚫고 앞으로 지나가도 하늘이라 말하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지구가 거꾸로 돌아져가지고 된다 하면은 땅이 하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뒤집히면 땅이 하늘이 될 수 있고 다 다른데, 우리 밑에 우리 발 밑에 있는 미생물이나 벌레, 이 땅 밑에 사는 벌레들은 우리가 하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천지인이라는 존재는 어디 있을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요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모든 마음의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는 기도해요. 천지인을 담아서. 천지인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뜻과, 그죠? 그 다음에 이 땅의 뜻과 인간이 갖춰야 될 이 모든 성품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할 때 있어서 그 기도하는 그 결정적인 건 하늘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 뇌 속에, 정말 심장 속에, 마음 속에, 정신 속에 존재하는 요것이 기도더라는 거예요. 요것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천지인의 기도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는 그 기도의 대상, 물질적 이름을 떠나서 그거는 여러분들 요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인은 요 안에도 천지인의 기도의 대상이 있고 요 안에도 천지인의 기도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만물의 근본이. 근데 그 근본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 현대 참선원을 지금 통해서 많은 그 코드를 해서 자기 어떤 꿈을 실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꿈을 실현하시고자 하는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근본에, 항상 근본의 첫 스텝을 우리가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면 이 A와 B가 있을 때 B는 자기의 망상과 욕망과 탐욕과 집착이 많은 상태의 에너지가 갇힌 우리가 일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 일반인들이시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순수한 에너지만, 천지인의 그 에너지만 딱 담고 있는 이 A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가장 현대 참선원에서 중시 생각하는 스텝 1이 이 에너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업이라고 하는 가짐과 집착과 욕망이 사라질 때 현대 참선원에서 자기 코드를 발현해가지고 그거를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다가갈 때, 사람한테 무언가 쓸 때, 상대를 대할 때, 맞은 이 그 삼라만상 일체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아니면 죽어있는 모든 생명을 대할 때 있어서 있는 그대로 그 에너지에 천지인의 신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뱉는 말과 하는 행동들, 이것이 근본이 되어야지 되는 거지 이것이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건 기본적인 근본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찾고자 한다면 부더니 우리 1단계, 2단계, 우리 마음을 버리는 거, 이거를 분석하는 거, 이거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래요. 근데 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1, 2단계가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는, 처음 공부하실 때는 너무 지루하고 쉽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공부의 깊이를 사실 아시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 2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돼요. 중요한 공부인데, 근데 우리가 자기가 타고난 코드가 발달돼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여기 오면 많아요. 근데 제가 전화를 받아보면 본인들은 본인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아주 본인은, 왜냐면 많은 분들과 소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과 소통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근데 그 탁월한 건 맞지만 그것이 본인만의 탁월함은 결코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누구도 타고난 코드에 따라서 이럴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운동선수가 축구 잘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야죠. 그렇죠? 자기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축구선수는 대한민국에 외국에 그 유명한 스타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인품과 잘 더불어서 조화롭게 나갈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수행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저희 현대참선원에서는 그 균형과 조화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수행 과제 하나로 삼고 있어요. 공감과 소통, 이거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능력은요, 세상에 어떤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균형과 조화가 깨짐으로써 가족 간에 한 개인한테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소통해 주느냐, 자기 자신을,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그 이해와 소통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을 이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거든요. 그것이 기본이 되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균형과 조화의 어떤 부분이 일그러졌는지를 잘 진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를 진맥할 줄 모르는 사람이 타인을 진맥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모든 의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만져서만 나을 수 있다고 하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나라와 이 지구라는 거에 생명을 큰 덩어리로 하나를 보면서 진맥할 수 있는 것 또한 손을 대지 않고서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의통이라 능히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기도할 대상이 저 까마득한 하늘인지, 아니면 기도해야 할 대상이 내 마음을 파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서 내 업을 파고 들어가서 만나야 되는 본질의 한 에너지 생명인지, 이거를 잘 보신다면 달리 하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안에 따라다니는, 여러분들 움직이고 있는 힘이 있다면 아마 그 힘은 이 망상의 힘이 아닐까. 그죠? 우리가 마장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자기의 가짐과 집착에 욕심에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장인 거지, 마장은 이 안에 에너지로 존재하는 것이 마장은 결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을 탓할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한 마음에 탁한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 또한 나의 요 마음인 거예요. 검은 마음. 요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해소하느냐, 그건 현대참선원의 수행 단계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끊임없이 단계를 지나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화해 나가시더라도, 진행해 나가시더라도 항상 이 부분을 보시면서 아, 천지인, 그래 남궁님이랑 잠시 점심을 먹고 이야기했지, 저 하늘을 보니 저것이 하늘이 맞지만 기도의 대상이 하늘이 아니었구나. 나의 기도의 대상은, 두 손을 모아야 할 대상은 앞에 도반도 있을 것이고 이 발밑에 미물도 있을 것이고 저 지나가는 오이지, 저 명랑한 감자 한테조차도 그 신의 이력이 들어있구나. 그것이 나의 기도의 대상이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꾸준히 더불어 함께 하다 보면 공감과 소통과 균형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이 자리에 머물 때 세상이 참 아름답게 달리 보이는 듯합니다. 천국이라는 곳에서 가면 천국에는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새도 있고 물건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깨어있는 이 순간에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세상이 바로 천국에 놓이셔야 돼요. 그거를 알 때 여러분들은 의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세요. 그래서 의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서 먼저 무엇인지 아는 것을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나서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같이 갖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를 찾아내는 공부 늘 말씀드리지만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억 속에 있는 감정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감정 밑바닥에 있는 충족되지 못한 감정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잘 안 되실 때는 저희 지도자분들한테 상의를 하셔서 같이 마음을 잡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